찬스 쓰면 되죠. 아. 자, 찬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? 네. 우리 사실 찬스 1등인데 우리가 천천히 하자고. 자, 지금도 저 거미 씨가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. 네. 아, 찬스는 언제쯤 쓸 수 있는 거냐고. 본인도 좀 초조한 거죠. 자, 우리 저기 보이비가 사실은 거미 씨에게 좀 감동받은 적이 있다고. 좀. 거미 누나 콘서트에 저희가 게스트로 간 적이 있었어요. 보통 이제 가수들끼리 그 콘서트 게스트는 후맛이라고 해야 되나요? 서로 도와주고. 네, 한번 가면 이제 저도 도와주고.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날 저희도 그런 줄 알고 대기실에 있는데 거미 누나랑 같이 일하는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거미 누나가 주신 거예요? 이러고 상품권을 주신 거예요. 우와. 네. 중요한 게 상품권이 아니라 누나가 저희 한 명 한 명한테 손편지를 주신 거예요. 손편지까지? 네, 뭐 같이 해서 너무 뭐 좋았고 뭐 고맙고. 내용이 다 달랐어요? 내용 다 달랐어요. 네. 목사 있겠어요? 아, 상품권도 있고. 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때 되게 감동했었어요. 저희끼리 차 안에서. 그렇네. 내가 고맙지. 오! 오! 힙합! 힙합 나왔어요. 나 이제 어디, 나온 것 같아. 어? 아, 지금 자 3번 봐. 아, 스윙스. 힙합 나왔어. 불거져. 스윙스. 스윙스. 야. 나오나 이제? 야, 그렇지. 남자들 있으면 한참 지금 진짜 나오네. 리듬 파워 모릅니다. 어, 예. 벌써 축제. 내려오세요. 예. 야, 진짜 우연히. 야, 진짜. 내려오세요, 내려오세요. 야, 저 가능성 있네. 아니, 근데 뭐, 죄송한데, 리듬 파워 노래도 안 좋아. 우리는, 우리는 힙합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우리는 힙합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. 나는 그리고 소름 돋았던 게 뭔지 알아요? 네. 이 토크 안 들었다니. 안 들어요. 에일리는 안 들어. 아, 지금 이거 방만 보고 있어, 방만. 요즘 남자분들이 지금 거의 다 방에 지금 차 있어서. 노래가 아무래도 좀 선곡이 선곡이 예. 바로 나올 수도 있어 우리 예. 바로 나올 거야. 왜냐면 버즈에 지금 힙합 나오잖아요. 스윙스 나오잖아요. 예. 아 여기가 유리하다. 무섭게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어. 한 곡하고 끝내진 않잖아요. 보통 친구들이 하는 이어가죠. 이어가죠. 아. 그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그쵸. 여성분들로 비율이 바뀌잖아요. 예. 그럼 저쪽은 싹 없어질 거예요.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리듬 파워 지금이, 입장에서는 지금이 찬스예요. 지금이 제 여태 안 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. 볼빨간이 지금 굉장히 좀 불리해지는 것 같아요. 남자들이 안 부르네? 남자분 톤이랑은 좀 안 맞아요. 안 맞아요. 뭐 가사도 이제 뭐 사라져 사라지지 마 가지 마 뭐 이런 그렇죠. 뭐 여러 가지 느낌이. 근데 약간 썸 타는 커플들이나 아, 그렇지. 이렇게 오면 남자분이 그러니까, 불러줄 수는 있잖아요. 남자분들 뭐 여자분들이 같이 오면은 부를 수 있죠. 아니 근데 썸 탈 거야가 이게 좀 뭐 선배 언니 때문에 나온 노래라고. 아 제가 좀 그런 거 요소를 좀 얻어야 자작곡을 쓰잖아요. 아,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제가 여중여고 여대를 나와가지고 주변에 여자들이 많아요. 아.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언니가 사라져? 아니 사라지지 마! 뭐 이렇게 혼자 막 상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기 혼자? 네 연애 상담 해달라고 어. 그렇게 카톡을 보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가사로 좀 따서 이제 썸 타고 싶은 아 카톡을 그 상대방 썸 타는 남자분에게 사라져 했다가 아니 사라지지 마! 아, 가버려! 어. 가지마! 가지마! 아, 네! 이렇게 하셨는데 와, 네. 그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다가와요. 그냥. 진짜 다가오네. 쏙 들어와요. 같은 자리 버스 창가에 기대 앉은 내게 인사를 하이 하이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. 아, 그래서 여기 썸 탈 거야 노래 거기 그 가사에 네, 그게 들어가 있고 아 힙합방 나갑니다! 아, 한국하고 하는 거야? 힙합방 비었어요. 힙합방 나가요! 한국하고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! 우리가 진짜예요! 여자들 들어와! 역시! 그러니까 그거 역시 수혁이네요! 마지막으로 하나 신나는 거 맞아 이거네! 역시 힙합 수 자, 여자분들 들어오면 좋을 텐데! 자, 지금 저 여러분! 지금 밖에 소식이 나왔는데 예. 거리에 온통 남자들! 온통 남자들! 그렇지! 남자들이에요. 아니 우리 여자분들이 처럼 아, 고대 이쪽에 남자들이 많대요. 예, 존니 또 시작이네요. 존니 또 시작이에요. 자 내려주세요. 그러니까 윤종신 씨 나오면은 사실 존니 빼고 가야 돼요. 존니를 빼면 나올 이유가 존니 빼면 시체예요. 존니 빼고 가야지. 윤종신 나한테 존니를 빼면 나올 이유가 없어. 자 지금 3번 방이 커플방입니다. 와. 야. 자, 여기에 오, 사실 갑자기 여자분들이 썸 탈 거야 라든가 이런 노래 그렇죠. 아니면 에일리 씨의 맞아. 노래 예, 지금 우리 저 거미 씨의 아. 노래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1번 방 볼빨 간사 준기 노래 나올 잠 것 같아요. 자, 지금 시작이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요. 그럼 거의 나이대가 내 나이대인데. 아, 아이유 버전이군요. 자, 지금 아이유 버전을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볼빨 간사 연결될 수 있죠. 어? 자! 어디? 어?
자, 여러분. 아, 예, 한 번. 봤어, 봤어.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하고 있는데 예약을 했는지 아직 몰라요. 자, 일단 요 노래가 끝날 때. 자, 드디어. 아. 야, 역시 볼빨간이. 예, 한 것 같아. 여자분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유리해진 거거든요. 볼빨간. 아니, 우리 프로 시작하면서 거의 반 이상을 김수영 씨가 조기 퇴근했어요. 네. 간식을 언제 먹어요? 지금 그런 한 번도 먹은 것 같아요. 야식에 가서 드세요. 집에 가서. 원래 간식은 첫 번째 팀이 퇴근한 이후에 저희가 주문에 들어가요. 아. 그래서 김수영 씨가 계속 퇴근을 먼저 하셔서 이걸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. 아, 우리도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아, 예. 어떤 생각이요? 어미 씨도 이 충무로나 무교동 이쪽 은행 은행들이 많은 지점 있죠. 이게 이제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네. 사랑을 두어 번 해본 여성들 그런 분들이 유리하지 여기 안암동 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우리가 여의도 역삼 네. 광화문 얘기하시는 거죠? 예, 예, 예. 여기 무교동 추가하나요? 무교동 추가합니다. 예. 오피스권 그리고 그 은행권 뱅크 쪽 뱅크 쪽에 우리가 유리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. 금융권 아, 금융권 아, 거미와 금융권은 맞는다라는 예, 그렇죠. 예. 에일리는 어느 동네에서 좀 에일리는 한인타운 LA 특성하면 뉴욕. 어때요? 리듬 파워는 어디? 동네로 따지면 어디인 거죠? 저희는 홍대 입구 아니면 아, 홍대. 아니면은 이태원이요. 이태원. 자, 1번 방 봅니다. 1번 방 봅니다. 자, 1번 방. 맞다, 1번 방. 예약을 했나요? 맞다, 1번 방. 예약을 했나요? 1번 방 예약을 했나요? 와! 야, 수영아! 진짜 신기해! 진짜 대박이네요! 야, 대단해! 저러다가 끓으면 안 돼요! 끓어지도 않아! 알죠? 내려가기 전에 끄면은 아, 그래요! 빨리 가야 돼! 갑시다! 자, 이제 내려가세요! 이거 끌리지 못해! 아니, 사라지지 마! 아니 보여주지 마. 야 볼빨간. 아 신기해. 신기해. 진짜 신기해. 희한하다 진짜. 진짜 퇴근 요정 맞네요. 퇴근 요정 맞네. 희한하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 성공이다. 야 지금 놀랐어. 와, 와 이런 느낌이구나. 어, 김수영 씨 머리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. 볼 거야. 난 매일 내게 전화도 할 거야. 얼마나 좋은. 아 얼마나 해. 아까 아니. 아까 신기하죠. 내려주세요. 야 2번 방 2번 방 자기 노래 나오면 진짜 신날 거 같아. 예상해 줘. 했지만 야 저희가 그 시작한 지 30분 만에 예. 볼빨간 사춘기 썸탈 거야를 불러주셨습니다. 가죠.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?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름 말해야 되나? 예예. 예. 아 박은지라고 합니다. 은지 씨. 아 진짜 딱 들어왔잖아요 두 분이. 예 네,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? 약간 현실감이 없었어요. 처음에 좀 갑자기 놀래갖고 좀 한참 보고 계셨죠? 네네. 네. 아니 평소에 그 볼빨간 사춘기 노래 좋아하셨어요? 네 요새 많이 들어가지고 아 아니 뭐야 아니 그 진짜 내 노래 나왔을 때 기분이 진짜 어때요? 아 일단 엄청 벅차고요. 네. 막 기분이 막 이상해요. 지효 씨는 어때요? 막 끊기기 전에 가야 된다 싶어가지고 네. 진짜 완전 네. 급했어요. 엄청 뛰어갔어요. 야 정말 아쉽습니다. 아, 네. 저희가 좀 선물을 네, 좀 그 드려야 되는데 볼빨간 사춘기에 사인 CD가 네.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. 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게요. 예 그건가요? 아 좋아요. 자 이렇게 해서 지훈 씨하고 우리 저 지훈 씨가 좀 아쉽네요 이렇게 또 일찍 가니까. 네. 오늘 좀 어떠셨어요? 일찍 해서 좋은데 네. 아, 막상 빨리 가니까 가기가 싫어요. 아 지훈 씨는요? 조금만 더 있다 갈까요? 어. 조금만 더. 근데 괜찮으세요? 우리. 예. 우리 또 가야 돼. 두 분이 가셔야 우리가 이제 새참이 오고 이러거든요. 아.
아니 진짜로 이게 저희들도 좀 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게 또 룰은 가야 돼요. 그렇죠. 가기 싫어도.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퇴근 여정 오늘도 먼저 갑니다. 우리 6시 5분 인터뷰까지 끝낼 시간이고요. 자 우리 볼빨 강사 김수혁 씨 퇴근! 6시 5분 대박이다. 가시나 가시나 이렇게 가시나